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항상 즐겁고 기쁜 만남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속에 항상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함께 협력할 때, 아멘. 함께 사랑할 때. 작은 무리일지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 무리는 한 명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할 수 있는 큰 용사인 거예요. 여기에 볼 때 작은 무리지만 주님은 여기 저기 그렇게 영혼들을 세우고 계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만나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말씀이죠. 뼈와 뼈가 서로 움직여서 마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몸이 세워지고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말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뼈예요. 한 뼈다귀 한 뼈다귀가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서 찬양하면서 막 하다가 얘네들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러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뼈와 뼈가 만주치면서 함께 야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자 예수님의 몸으로 아름답게 하자 모였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흩어져서 각 곳에 나아가 있어도 그곳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깨닫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시더니 이제 남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하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을 주신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졌다. 한국 정서에는 조금 다르죠. 한국 정서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의 집으로 가서 하나가 되지만 히브리스 개념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아내의 장막으로 가서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셔서 우리를 그의 아내로 영접하고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베드로전서 앞장에 우리가 나누었던 주일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이 우리를 단장하는 거라는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이 나를 단장하는 거다. 근데 그 단장이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은 속사람. 거듭난 사람의 단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긴 사람이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채워진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이걸 단장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장한 그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내와 같은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이 땅에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지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려면 아내가 되어진 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동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거를 하는데, 이 아내와 동거를 하라 그랬는데 같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동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고, 우리의 가정에서는 거룩한 가정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개념에서 내가 교회라는 개념으로 칠 때,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내가 그의 몸. 그래서 이게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 몸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내 머리가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요. 또한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 남편이 거룩한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죠. 그런데 이 왕을 세울 때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거룩함을 입으면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로서 온전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을 세운 것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역할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백성은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교회라는 데로 옮겨지고 가정이라는 데로 옮겨져 오는 것과 같아요. 교회는 누가 그러면 그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거룩함을 가지고 그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가정을 또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 가정이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도록 돕는 배필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돕는 배필로서 그리스도를 도와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인 나는 예수님을 돕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럼 나도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마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혼자 있든 두세 사람이 모여있든 교회라는 무리 속에 들어가든 내가 있는 곳은 항상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거룩하시고 그의 아내도 그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시고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이 진리를 주신 것은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그 거룩한 하나님이 가지신 존귀함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나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죄악 덩어리인 내가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어. 내가 다 도말해버리겠어.
주님이 이렇게 죄악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로 완전히 씻겨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고 완전히 죄를 도말해 버리신다고 한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하여서 머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가 그 존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존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받으신 존귀함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는 주님 앞에 다 굴복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 존귀함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자신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와서 굴복하는 존귀함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게 믿습니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존귀함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 존귀함이 어떨 때 오냐면 거룩할 때 오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거룩 이것은 생명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예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질 때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정으로 갖고 와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나타나는 가정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어때요? 그 거룩함과 존귀함이 있나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죄가 사망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회복이 되어지냐면 믿는 사람,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부터 온전히 이 관계성이 바로 서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죄 없는 자가 되겠다는 사실을 100%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고 존귀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입을 때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걸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진 남편이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내 된 교회를 그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을 줬으니까 가정에서 남편 된 너희들아 너희에게 남편의 자리 가정의 머리가 된 자리를 준 것은 네가 거룩하고 네가 존귀함을 먼저 누리고 네 가정도 아내가 또 그 일을 도와서 거룩함과 존귀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고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존귀함과 거룩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내가 모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든지 바로 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세요? 거룩함과 존귀함을? 아내 된 자들이요? 그대가 거룩하고 존귀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신 머리인 남편과 온전한 동거가 이루어져야지.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이 예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냐? 예배는 주님과 만나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남편은 가정에서 남편의 일을, 아내는 아내의 일을 잘해서 가정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부터 돼야 그 다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건 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해요? 거룩함과 존귀함을 내가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왜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지 못하냐. 머리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편이 온전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머리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거룩함과 존귀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려고 해도 남편과 이 주인이 다르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여기는 사망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망과 생명이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사망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망을 어떻게 해야 이기죠? 순종할 때.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아멘? 순종으로 단장할 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순종으로 단장할 때 이 육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아내의 참 남편은 그리스도거든요. 나의 참 남편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죽기까지 낮아질 때 이 죽기까지 낮아진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잊게 되어져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잊게 되어지고 내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함께 도와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그 순종은 바로 이 남편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게 하는 일에 돕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 때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남편에게만 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여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아내가 바로 교회요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의 몸된 교회도 거룩하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의 신부가 된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할 때 그 거룩함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는 남편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자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단장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룩함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 게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드러내고 그 죄가 없으심을 드러내셨어요. 죄가 없으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가 없음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죄가 없음을 어떨 때 드러내세요?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삶은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닌 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자, 죄의 속성이 나를 이끄는 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죄 없으신 의로움이 이끄는 쪽에 의에 순종할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이 이를 때 내게서부터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서 생명이 나타날 때 죄 없음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그 의는 바로 죄인인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아무리 나를 찔러도 아무리 주위에 죄가 관영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사니까? 하늘에 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나는 거룩한 자이고 그래서 아내가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낼 때 남편이 거룩하고 존귀함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존귀함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들은 이제 아내를 대할 때 바로 그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가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광채가 나타나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거룩함이 나타날 때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를 대한 남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이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왜 귀히 여겨야 되나? 오늘 보면 내 말하기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말해요. 그가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 자, 그릇은 뭔가를 담는 게 그릇의 역할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또 아내를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연약한 그릇.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육체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가지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질그릇,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인 나에게 생명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니 그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아내를 대할 때 그가 연약하고 남편의 보호하심을 늘 받아야지 되는 생명의 씨를 낳아야 될 자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너의 남편, 너의 씨를 담아서 너와 함께 거룩한 가정을 만들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안에다 뭘 심으셨어요? 생명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 가든지 나타내게 하기 위한 돕는 배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서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 쓰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쓴대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질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하죠. 조금 전에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나는 천이 쓰는 그릇인가? 아니요. 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한 것과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하신 말씀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금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냐 아니면 천하게 여기는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생명, 주님의 보배를 담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그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을 담은 질그릇 역할을 잘해요. 그럼 이 그릇은 금그릇과 같이, 은그릇과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런데 그 그릇에 똥을 담아서 더러운 것을 담아요. 죄악을 담아서 드러나는 가는 것마다 죄가 보이고 더러운 것이 보이면 천한 그릇, 똥 담은 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쓸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하세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하세요. 예수님의 생명, 그 보배만 담으시도록 구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더러운 것은 조금도 여기다가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에 더러운 것이 담아진 것을 발견되었지만 즉각적으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내어 쫓으세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내 안에 담아져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게 하지 마세요. 쫓아내고 나는 너와 상관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더러운 영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잘못해놓고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타고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다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어 쫓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는 드러낼 자이다. 그러니까 떠나가 쫓아내야 돼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으면 연약한 그릇이지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너의 씨를 담아서 너의 자식을 낳을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 여기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아서 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 앞에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죠. 그리고 죄의 회개가 따라오게 되겠죠. 죄를 깨달으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할 때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자기 목숨을 그 피를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자인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뭐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된 만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가 내게 은혜로 주어질 때 성령이 그만큼 들어와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주신 기업을, 그 약속을 이어받을, 하늘의 기업을 얻는 약속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의 몸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약속의 기업을 함께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을 남편이 받으면 함께하는 아내가 함께 이어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존귀함을 다 물려받은 상속자예요. 내가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의 아내가 돼서 그와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졌을 때 그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데 동참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기업의 약속을 함께 이어가는 자가 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어가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을 생각하시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를 들을 때 그분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한 말이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남편들이 기도가 막히면 자 남편은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머리예요. 그 머리가 기도가 막혀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죽도 밥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남편이 머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든 문제 결국 마귀가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다 한 몫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죄를 따라가고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기도를 받으실 때 누구의 기도만 받아요? 거룩한 자,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의 기도만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불러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만 예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결국 남편이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거고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아내는 역시 또한 함께 그와 같이 온전한 거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기도가 막히면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는 단 하나밖에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그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고 기도의 통로예요.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져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거죠. 아내가 연약하고 그 연약한 아내가 기업을 같이 을자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귀히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기도가 하늘과 땅을 이어질 수 있는 이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들은 이제 바로 그 기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아내를 대해줘야 한다는 것. 또 그 아내가 바로 나와 함께 그 생명을 나누고 기업을 나눌 자인 것을 인정하고
알아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우리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광도의 구려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바로 우리 심령이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인 거 믿으세요? 예루살렘 성은 바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그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어졌고 그의 성전이 되어졌으면 그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냐 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재물들을 집에서 잘 닦아가지고 보관한 아주 순전하고 흠도 티도 없는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장사꾼이 파는 걸 가지고 사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장사꾼들이 재물을 파는 거예요.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공들여서 잘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를 늘 돌보면서 흠이 있나 치가 있나 없나 살피면서 내가 나와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그냥 돈 몇 푼 번 거 드리면서 그리고 그것도 아까워서 아 이건 좀 너무 많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정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재물을 드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아깝고 인색함으로 드리면 주님도 우리에게 아깝고 인색함으로 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고 육체의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게도 할 수 있는 그분, 우리를 귀하게도 쓰실 수 있고 천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그분, 만물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분을 정말 어떤 남편으로 모시는 자이냐. 남편들아,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을 하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아내된 자들이 남편을 내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요. 아멘. 내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단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선 이 모습이 결국은 그 가정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한 몸을 세우는 거,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거룩한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힘입고 거룩함을 입고 존귀함을 입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분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돼. 근데 거룩하고 존귀함이 어떨 때 만들어진다고요?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고 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한 가정을 온전히 거룩하고 존귀하게 잘 만들 때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내된 자들은 그 남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남편을 도와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아내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몸을 존귀하게 하고 또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나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빛을 나타낼 거예요. 존귀한 빛을 나타내게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인 줄을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온전히 열려져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한다고 동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기업을 함께 나눌 자로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거하고 함께 있고자 하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몸,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오늘날 이 가정에서 남편이 해야 할 일이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잘 아셔야 돼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셨죠. 뭐만 하면 주기도문 합시다. 교회 예배 중에 주기도문이 있냐 없냐 사도신경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이 있고 없고 사도신경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도신경은 왜 그걸 만들었냐?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온전히 그 복음을 정리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외워서 그것을 맨날 주문하듯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서도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다. 이거를 공포하는 성도들로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예배 중간에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가 막히지 않은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벌써 지금 오늘 우리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자체가 거룩하세요. 그런데 무슨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내 삶에서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서 주님의 거룩함을 받으시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벌써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다 그렇게 다스려 주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의의 이끌림을 받는 의의 종이 되어져야죠.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땅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내 속사람을 썩지 않은 생명으로 단장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제대로 잘 알고 제대로 잘 해석해서 그 말씀에 나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입니다. 내가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내쫓아. 거룩함과 존귀함을 더럽히는 모든 것은 다 내쫓아. 남편이 아내에게 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이고 그것을 똑같이 가정의 남편들에게 주신 거니까 남편들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내 된 자와 또 남편 된 자의 역할을 통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도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의에 순종함으로 존귀함을 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